2001년부터 공인중개 중개사를 하셨대요. 이때부터 해서 08년까지 하셨대요. 이때가 08이면 무자 년일 거예요. 2001년이면 신사 년일 겁니다. 05년부터 07년까지라고 하시니까 을유, 병술, 정해 3년 동안 20억을 버셨대요. 오 마이 갓. 부동산 하셔가지고요. 네. 자, 그 이후가 중요한데 이후에 유흥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마이 갓. 보자고요. 일단은 이거부터 보면은 이 사주가 기본지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명리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정신적인 건 정해진 게 없어요. 그 명리를 직업으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사실. 누구나 할수 있고 정해진 고정관념은 안 되는 거고.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로 세력을 보셔야 돼요. 세력을 보셔야 되는데 어느 세력이 가장 강한가? 여기 다 나왔잖아요. 화토가 강함. 이런 특징들을 특징에서 찾으셔야 돼요. 화토가 강하다. 그러면은, 아, 이게, 보세요. 화토가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묶으면 요렇게 묶어요. 네. 이렇게. 이거, 목을, 여기도 빼야겠죠. 이렇게 빼고. 울리면 빼고 예. 화생토가 상당히 강력한 사주구나. 그러면은, 특히 토가 월에, 이거 특징을 할 때, 월이 간녀지동. 이런 것도 나와야 돼요. 연월이 간녀지동이에요. 연월이 이렇게 간녀지동, 병호, 무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연월이라는 밖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잘 찝어내야 되고 거기에서 이게 상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관격은 두 가지라 그랬죠. 그럼 상관격을 쓰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상관생재. 네, 재를 보던가. 근데 재를 봐야 되는데 재는 없네요. 네. 그리고 그걸 뭐가 있어야 돼요? 인성. 인성을 봐야죠. 네. 그럼 인성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사주는 딱, 아, 상관격에 인성을 쓰고 있구나.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요, 거기에 달려 있는 거. 이 목들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목들에 달려 있다. 그러면은, 어느 운이 제일 안 좋은 운이에요? 금운, 그쵸. 목이 발. 금운이 올때 뭔가 문제를 야기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이런 운은요, 좋은 운이 아니에요. 좋은 운이 아닙니다. 인성을 써야 되는데 재긍인이 됐다? 문제, 인성을 쓰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재의 문제는 항상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 돈에 대한 문제라던가,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가 잘안 되는 거죠. 이 재, 이런 운에서는 재 압박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커요. 뭐돈 문제라던가, 뭐 집안의 환경이 어려웠다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가 결핍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이 없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자유로운 영혼이요? 예,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상관이, 상관격의 입장에서 보면 돼요. 상관이 인성으로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경관해야지 능력을 나타내는데, 수운에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없으니까 평소에는 능력이 잘안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20년 수문으로 왔네요. 네, 이렇게 20년이 수운으로 제가 이때는 능력을 굉장히 잘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목세아가 잘 되죠?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을목이 텐션도 가지고, 을사일주 한거 봤죠? 오분일주론. 을목이 어떻다고요? 탱탱하게. 정묘일주 오늘 했죠? 사활을 보면 어떻다고요? 목세아가 잘 되죠? 여기 이분은 약간 천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에서 습득력이 대단히 빠르고요. 제가 봤을 때 명리 공부도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접하자마자 엄청 빨리 흡수했을 거예요. 이게 공부에 거의 천재적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정동찬의 유튜브를 보고,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다 흡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분은. 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다 그냥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심지어는 상관도 잘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써먹습니다. 그날 배워서 그날 써먹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무토가 무술로 돼 있으니까 사실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높잖아요, 상관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가지고 있으면서 실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자존심도 세요. 근데 자존심만 세면 돈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이 을목하고 묘목이 목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걸 조절을 해놨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토는 뭐가 가능하냐면은 중계라던가 상담을 잘합니다. 토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중계를 하려면 어떻게 타이밍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둘을 조절해서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둘이 만나게끔 타이밍을 조절해주는 역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기다려서 들어야 되고 타이밍 맞춰서 내가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중계와 상담의 능력이 가장 발휘가 잘 되는 게 토이고요. 그런 쪽으로 상관이 이제 발달을 한 거예요. 상관 격에 토로 그걸 쓰고 있으니까 뭐 그대로 왔어요. 중개업을 하고 지금 철학관도 상담 쪽으로 가신 거고. 금운이 안 좋기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연관이 없나요? 금운이 안 좋으면 근데 천간의 금운보다 지지의 금운이 더 안 좋아요. 이거를 건드려야 더 안 좋습니다. 여기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사주는. 그래서 유나 뭐 신 이런 것들이 좀 더 불편하죠. 여자 자체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여자가 들어오는 게 불편한 사주. 이분이 결혼이 가능할까? 가능하기 어렵겠죠. 상당히 자기중심적으로 돼 있잖아요, 사주가. 결혼이 쉽지 않은 사주는. 이 식상이 발달하면은 자기중심적일까요? 타인중심적일까요? 식상이 발달하면. 그냥 식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원래 인성 비겁 식상만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네, 인비식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비식이에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인비식이면은 상대방 의중에 맞춰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우선이 되고요. 이 사주는 너무 강하잖아요. 인비식이. 그러면은 결혼하면 누가 힘들어요? 와이프가 힘이 들죠. 와이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뭐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술 취하면 절제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요. 네, 절제하는 힘은 뭐 관인이 세서 참을성이 발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사주는 이미 이게 그 이미 딱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주에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사술 원진 이런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술 원진이 일어나려면은 붙어있거나 화가 약하거나 아니 목이 없거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사술 원진이 일어나려면은 그냥 사하고 술이 있는데 화가 아예 막 안 드러나야 돼요. 천간으로 병화 하나만 나와 있어도 사술 원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병화 하나만 사술 원진이 억울한 그 억울함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요즘 사화가 드러나지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술토는 화의 고거든요. 화의 고. 화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화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화하고 술이 만나면은 술토 때문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화의 고니까. 그래서 억울해해요.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이걸 안 알아주냐. 그래서 사술 원진은 억울함이 항상 내재돼 있고요. 그런 걸 건드리면은 됩니다. 목쇠화가 잘 되거나 화가 투반되면 사술 원진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는 뭐 묘목 하나 때문이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진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주가 비겁이 많고 상관이 발달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술 안 취하면은 나름 절제는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그래도 술토 외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라는 그 무의식의 경계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주고요. 능력 좋아요. 아마 실제로 뵈면은 굉장히 대화도 잘 통하고 사람들 휘어잡는 리더십 같은 것도 있고 그럴 거라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되게 절제된 모습이 나오는데 네, 술 먹으면 폭발할 것 같아요. 네, 터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술 안 마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뭐 다행이죠. 이거는 사실 뭐 명리로 성공이 가능한다. 자, 성공의 기준이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뭐예요, 성공의 기준이? 돈 많이 버는 거. 네. 그렇죠, 돈도 많이 그 우리가 거. 일반적으로 얘기한 건 재관이거든요. 네. 명성과 돈이에요. 네. 성공의 기준이. 그럼 이분은 명성하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분인가를 보면 되겠죠. 될까요? 그래도
을묘화 이렇게 가요. 이제 모공이 네, 끝나고 이제 목생화하는 운으로 화운으로 계속 갑니다. 그거 염두하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은 보면은 능력이 뛰어난 분인 건 맞아요. 교육도 잘할, 가르치는 것도 끝내주게 잘할 거고 상담도 잘할 거고요. 주변에 소문도 날 겁니다. 분명히 뭐 병오년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소문 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분의 능력이 밖으로 드러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폭제가 있는 타이밍이 있다던가 아니면 돈을 한 번에 일거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쉽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금생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금생수가 안 되는 거, 재관이 없는 거. 이분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상담을 많이 하겠죠. 근데 내가 명성을 얻으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정치인을 만나든 기업인을 만나든 뭔가 명성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뭐 정치인 사이에서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비겁밖에 없잖아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기에는 좋다 이거예요. 제도 없죠. 제도 없으니까 뭐 이 결국에는 사주가 화생토의 목생화 화생토에서 끝나 있어요. 토에서 끝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삼변은 됐어요. 목생화 화생토. 근데 토에서 금수로 전환하는 능력은 없다는 소리야 사주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금수는 전환하는 능력이에요. 그럼 이 능력을 가지고 전환을 해야죠. 써서 전환을 시켜서 뭔가 명성을 얻고 돈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확 뒤집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상담가로서 유명해지는 건 맞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확 벌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에서 머무르는 게 조금 아쉬운 사주예요. 뒤에 운도 금수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실 거는 이분의 도움을 받는 분은 많다 이거예요. 그 정도에서 머무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많이 상담해서 많이 중생 구원하고 교육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그 명성은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TV에 나오고 엄청 유명해지고 막 이 정도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금수가 돈을 모아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주에 금수가 없다는 이게 사실 일어난 이유는요. 금생수가 안 돼 있어서 탕진이 된 거예요. 모아서 축적하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금생수의 역할이에요. 근데 금생수가 없으니까 뭐 버는 걸로 그냥 끝인 거죠. 올해는 아주 좋죠. 올해 오늘 보면은 올해는 그래도 뭔가 그 내 능력이 알려지고 경금이 들어왔으니까 정화가 경금을 다루잖아요. 을경합도 되고 그러니까 올해는 이분이 그 명리적으로 뭔가 완성되는 운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는 돈도 돼요. 그리고 금생수도 되니까 돈도 되고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죠. 올해 운 좋습니다. 내년 운이 조금 올해에 비해서 별로 안 좋네요. 화토가 강한 분들은 뭐 올해 돈 되는 운이에요. 대놓고 돈 되는 운. 돈 되는 운입니다. 올해. 자오충 이런 건 오히려 긍정적이고요. 이 사주에서는. 자 그래서 명료 성공에 가능한 거는 뭐 세모로 보면 되고요. 을사대운 희기는 을목이 안으로 들어오죠. 을사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그 뭔가 역학자로서의 정체성은 이때가 훨씬 더 뚜렷합니다. 갑진대운은 이거 아직 돈이라던가 이런 성공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혼잡된 거고요. 진술충도 됐고요. 이게 아직 개묘대운의 여운이 남아있어요. 습한 기운 때문에 습한 것 때문에 자꾸 이런 물질적인 것에 자꾸 눈이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때는 확실히 그 명리학자로서의 그 클리어한 이런 현상들이 여기는 잘만 공부해 놓으시면요 정말 큰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잘만 하시면은 이 얼마나 이 을사시가 나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인성을 이렇게 오늘 제가 정묘일주 강의했지만은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거의 도사예요. 도사. 그러면 이제 이 시에 있는 거를 끌어들여서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 있는 운이 한번 도우면은 이거를 제대로 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도 더 커지고 능력치도 더 올라가고 그러죠. 아마 네, 저보다는 더 큰 분이 되실 것 같아요. 적어도 명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때는 좋습니다. 갑진대오는 정체성이 좀 많이 흔들려요. 이럴 때는 진술충도 되고 묘목하고 연결도 되는 데다가 좋은 건 딱 하나예요. 화가 치열한 거를 진토가 좀 잡아주는 정도. 그리고 이 묘목이 승목이기도 하고 사주 전체에 이렇게 너무 좋아지는 걸 좀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오화도 있고요. 사주에 너무 좋아지는 않아요. 너무 좋아지는 않고. 그래서 일사대운은 좋은 운입니다. 병호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평탄한 운입니다. 이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실 수 있다. 먹고 사는 걱정은 끝났다. 대신에 뭐 재물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될 만한 사주는 아닙니다. 근데 오행으로 봐서 그런 건가? 이게 왜 시에 편인이 있고 이러면 약간 좀 너무 자기 그 좀 생각에 빠진다고 할까? 아니면 왜 그 일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편견된다고 할까? 네, 그래서 사주 공부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주 공부가 쌓여서 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조각이 나 있는데 이걸 한 대 모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게 사주 공부인데 이 조각 하나 가지고도 무한 확장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모은 힘은 물론 약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공부하시면은 정말 올해 공부가 잘 되는 운이에요. 이분한테는 임상 같은 것도 잘 금생수 되니까. 그래서 뭔가 조그마한 단서를 가지고 확장해서 막 추론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속도도 대단히 빠르고. 그래서 어떤 거라도 공부를 하면은 뭐 확 이렇게 일어나죠. 대신에 이제 그런 제도권 공부하고는 안 맞죠. 자, 신하고 윤은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이게 신 같은 경우는 이 사화를 건드리고요. 이 사화 때문에 이게 목세자가 잘 되는데 이걸 건드리죠. 유 같은 경우도 묘유충을 하죠. 재극이 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딜레마는 그거예요. 유우는 돈이 돼요. 예, 이때부터 돈이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재극인이 되고 이제 재극인이 되면요 갑자기 안 보이던 돈의 흐름도 보이고 이거 하면 돈이 될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돈을 벌면은 남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가요. 오히려 재극인에 대한 그 타격 때문에 그 문제를 야기. 이 을유년부터 돈을 번 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막 돈을 벌었으니까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운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특히 쟁제도 연결되거든요. 이 사주는 이 사주에서 제가 들어오는 게 좋지 않다. 천간으로 들어오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지지로 들어올 때가 문제예요. 이걸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면 되겠죠. 근데 경자년은 좋다면서요. 경자는 경금 때문에, 경금이 금생수로 연결된 것 때문에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 편인이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적 공부인데 경금이 들어왔잖아요. 이 을목이 경금한테 뭐예요? 경금은 뭐예요? 이 을목한테 정관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타깃이나 목표라던가 해야 될 것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공부도 잘 돼요. 이렇게 세력이 강하면요 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쏘쏘하게 흘러간 운이 더 많았을 거예요. 사건 사고를 겪었다기보다. 근데 이렇게 을유 병술 정에 이렇게 간 거는요 돈 벌어서 다 쟁제 당한 겁니다. 결국에는 궁금한 거.